시청자 솔로몬님께서 실제로 겪은 무서운 소름돋는 실화입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뭔가 꿈도 관련이 있고 실제로 목격도 하셨던 어떤 무서운 이야기인데요. 듣기 전에는 저도 모르니까 같이 여러분들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솔로몬님. 아, 예, 안녕하세요. 솔로몬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오늘은 일단 저희 이제 돌아가셨던 할머니가 꿈에 나오셔서 저를 이제 데려가려고 했던 꿈을 꿨었어요. 할머니가요? 근데 예. 네.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고 한 두어 번? 예,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아니, 왜 그 할머니가? 예, 저도 그게 궁금하긴 한데, 예,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기릿입니다. Let's get it. 일단 저는 태어난 게 조금 약하게 태어났어요. 아, 원래요?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네. 몸이 좀 약했고, 어렸을 때 주변의 사랑을 좀 많이 받았어요. 특히 외가 쪽, 친가 쪽 사랑을 할머니들 많이 주셨거든요. 네. 이제 성인이 되기 전이, 아니 전이죠. 중학교 때. 제 생일이 1월 27일인데. 네. 네, 큰아버지가 갑자기 돌연사로 1월 27일에서 28일 사이에 돌아가셨어요. 네네. 갑작스러운 소식이니까 다 같이 놀래서 내려갔죠. 그땐 할머니가 이제 살아계셨던 때라, 네. 그게 조금 마음이 좀 힘드셨었나봐요. 그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지내다가 할머니가 2년 뒤에 돌아가셨는데, 네. 그 전에 할아버지 제삿날, 2000년 돌아가셨고, 2001년 때 제삿날에 제가 저희 집에서 귀신을 본 적이 있어요. 예. 분명히 제사를 가시면 부모님은 큰 침대를 쓰셨는데, 저는 자기 전에 그 이불을 판판하게 해놓고 자요. 네네. 근데 분명히 저 혼자 자고 있는데, 아, 뭔가 옆이 서늘한 거예요. 네네. 등을 따뜻하게 하고 자는데, 왼쪽도 아니고, 왼쪽이야 바깥에 잘 수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오른쪽은 왜 서늘한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개를 이렇게 싹 돌렸더니, 웬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진짜로. 예, 예. 근데, 파래요. 파랗다고요? 이게, 사람인데 파래요. 예. 이게 매칭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뭔 상황이지 하고 그렇게 계속 보고 있는데 그 사람도 네네. 갑자기 고개를 싹 돌려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때 네. 정말 아무 생각이 없어요. 둘셋 했는데 이 사람이 너무 이쁜 거예요. 우와, 나랑 똑같다 진짜.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이쁠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이쁜 거예요. 저랑 같은 귀신을 보셨네 옛날에. 예. 저도 얼굴 파란데 엄청 이뻤어요, 여자가. 네. 이 상황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놀래가지고 불을 딱 켰어요. 근데 진짜 무서웠던 게 제 바로 옆에 제가 분명히 판판하게 해놓고 잤는데 네네. 사람 모양으로 이렇게 공기가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예. 와, 너무 무섭잖아요. 정말 다리, 몸, 팔 모양으로 이렇게 고기가 들어가 있는데 제 네. 바로 옆자, 저 제자리는 헝클어져 있고요. 나왔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러고 있다가 이거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일단 졸음을 못 이겼어요. 네. 그래서 그대로 들어가서 잤어요. 그냥. 네네네. 무섭지만 잤어요. 졸린 게 먼저인가. 그러고 있다가 집에서 한 번인가 또 갑자기 뭔가 싹 지나가는 게 느껴지기도 한 그런 걸 경험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집에 귀신 사나 뭐 이러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때 돌아가셨어요. 아이고야, 예. 예, 2001년이죠. 제가 참고 사진 하나 보낸 게 있는데요. 네네.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썼던 일기 제가 중2 때예요, 이때가. 2001년이 제가 중2거든요. 중2 때 그 쓴 일기인데 이거 보면은 그때 감정이 다 있긴 해요. 저도 이거 보면서 그때 기억을 상기를 시켰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 손을 잡고 계셨는데 제 손 잡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어른들을 불렀죠.
지금 할머니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숨이 멎었다고 숨이 안 쉬어진다고 전 그런 것도 처음 봐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머니는 어린 나이에 제가 이런 큰일을 큰아버지도 돌아가시고 할머니도 돌아가시니까 뭔가 이런 큰일을 겪었다 싶어가지고 저를 좀 많이 이렇게 다독여 주셨어요. 저는 그게 잊을 수가 없어요. 할머니가 이제 온기가 떠나가고 차가워진 손을 잡고 돌아가셨다고 하면서 염을 전통 방식으로 했어요. 염하고 이런 걸 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과정들을 다 보는데 이게 좀 덤덤하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여러 가지 되게 복잡했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있었는데 제가 그때 장염이 배가 너무 심하게 아팠어요. 장례식 때 해서 5일장 하는 동안에 내내 배가 아프다가 마지막 돌아가는 날에 안 아팠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무사히 장례를 다 치르고 집에 왔죠. 집에 와서 쭉 지내고 있는데 이제 2002년 5월 8일이 어버이날이잖아요. 그렇죠. 어버이날 그 새벽에 꿈을 꿨어요. 네. 이 꿈이 진짜 너무너무 생생해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일을 일기로도 적어놨어요. 오, 예. 그 꿈에서 제가 그때 중3이었으니까 1학년짜리 애들 몇 명이 저를 막 좀 이렇게 안 좋게 저한테 대들었었어요. 그런데 한 명 얘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 꿈에서 생각을 해가지고 네. 얘를 어떻게 뭐 때렸죠. 깝죽 때리면 개겼다. 예. 때리고 그 다음에 걔를 묶어가지고 북쪽 창문에 던졌는데 예. 걔가 다리부터 떨어지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가지고 머리부터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너무 무서운데 죽음이라는 새끼는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거기로 뛰어내렸어요. 근데 분명히 제가 뛰어내린 거는 학교 건물이었는데 딱 떨어지니까 무슨 정말 그런 판타지에 나올 법한 그런 가로수도 있고 외길이 하나 다 있어요. 그리고 제가 떨어진 데를 보니까 무슨 전통 방식의 문이 하나 있었어요. 예. 근데 너무 아름다운 곳이어서 제가 여기 뭐하는 곳이지 하고 서 있는데 네네. 저쪽에서 정말 우리 흔히 TV에서 보면 선녀 옷 입은 사람들 있잖아요. 예. 선녀 옷 입은 한 여자가 이렇게 와요. 예. 누구지? 하고 이렇게 쳐다보는데 할머니예요. 아, 선녀 옷을 입은 사람이 할머니였어요? 예. 그래가지고 너무 기쁘잖아요. 돌아가신 그치. 할머니 왜 이제 나오셔서 얼굴 보여주신지 모르겠고 너무 기쁜 마음에 할머니하고 엄청 반가워했죠. 그리고 선녀복이잖아요. 할머니를 저희가 절에 모셨는데 네. 극락왕생을 하셔서 좋은 곳으로 가셨나 보다. 오. 그러고 너무 기쁜 마음이 있는데 할머니가 준비가 다 됐으니 이제 너도 같이 가세요. 예? 예. 그래서 처음에는 같이 갔던 걸로 기억해요. 네. 처음에는. 같이 가자니까 좋은 마음에 그냥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이거는 뭔가 내 생과 조금 멀어지는 느낌이 자꾸 나는 거예요. 네. 아니다 싶은 거죠. 그래가지고 할머니한테 할머니 나 아닌 것 같아. 나 돌아갈래 라고 얘기했어요. 네. 근데 그때부터 할머니 악력이 세지는데 와. 여기도 아마 써있긴 한데 아버지 손보다 세다고 돼 있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는 아버지가 제 인생에서 제일 센 사람이었거든요. 예. 근데 아버지 손보다 셀 정도로 저를 그냥 잡고 제가 발버둥을 쳐도 끌고 가시는 거예요. 점점 저 힘이 세져가지고. 네네.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상황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안 놔줘요. 근데 왜 이렇게 빠른지 쫙 계속 가는 거예요. 더 멀리. 가고 있는데 오른쪽 편에 진짜 저쪽 끝은 되게 어두워요. 어두컴컴한 시골길이 하나가 나 있었어요. 네. 갈림길이 나타나요. 할머니가 거기 딱 쓰시더니 할머니 저쪽 가서 볼일 좀 보고 있으면 되니까 여기서 기다리라고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엄청난 속도로 쑥 가시는데 예. 제가 이때다 싶어가지고 냅다 뒤로 돌아서 엄청 뛰었어요. 예. 저는 엄청 빨리 달리고 있다 생각을 했는데 할머니는 날개우시잖아요. 그치 그쵸. 제가 도망가는 걸 보시고 쫓아오는데 네.
아무리 뛰어도 그 거리가 점점점 좁혀지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딸려가지고 그 문 앞까지 섰어요. 네. 그리고 할머니는 거의 다 와가요. 그래가지고 뛰어가지고 그 문으로 들어갔는데 네. 오른쪽에 문지기가 한 명 있었어요. 그 문지기가 있으니까 저기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제 느낌상은 저 문지기 얼굴이 큰아버지 얼굴이에요. 오, 예. 그리고 왼쪽으로 딱 봤는데 그 전통 미닫이 문이 하나가 있어요. 그 문을 딱 열고 들어갔더니 어머니 아버지가 앉아있네요. 예? 내 평 남짓대는데 방 안을 딱 둘러봤는데 왼쪽에 창문이 열려있는 거예요. 네. 문은 제가 잡고 있는데 창문은 열려있잖아요. 뭐 할머니가 저기로 들어오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아버지 그 문을 닫아주셨거든요. 네. 그 문이 닫히니까 할머니가 제가 잡은 그 문을 열려고 꽝꽝꽝꽝꽝꽝꽝꽝 이러는 거예요. 와, 그 할머니가 아닌 것 같은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떨면서 문을 꽉 잡고 있었어요. 진짜 있는 힘 꽉 잡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소리가 안 나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렇게 있는데 아버지가 너 할머니 가시는데 인사라도 드리지 않아야 되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 예. 그러고 나서 하고 깼거든요. 네.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무슨 일이야? 막 이렇게 있으신 거예요. 왜냐면 그때 어버이날이라 그랬잖아요. 네네. 어버이날 끝나고 가족끼리 같이 자자고 해서 같이 자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막 그랬는데 와, 나 지금 꿈에서 할머니 봤어. 막 이랬더니 어머니가 이런 쪽 얘기 정말 싫어해요. 아, 너무 극도로. 지금도 싫어하시고 예전에도 네. 싫어했고. 무슨 소리냐고, 너 그냥 이렇게 꿈 꿈꾸고, 너 지난번에 큰아버지부터 시작해서 할머니 돌아가시는 거, 그런데 힘든 일을 겪어서 저 지금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그런 거다. 근데 왜 힘들어 깨었냐면은 애가 식은땀 엄청 흘리면서 엄청 끙끙대더래요. 네네. 흔든데도 깨어나지도 않고 해서, 이 어떻게 해서 119 신고하려고 했었던 그 딱 찰나였어요. 네. 근데 제가 일어나자마자 할머니 봤다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얘가 또 그런 걸 꾸나 싶어가지고 엄청 네. 뭐라 하셨죠. 근데 저는 봤잖아요. 봤다는 걸 안 봤다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 본 건 인정하는데 역지는 말자라고 해서 지나갔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지나가고 있는데 한참 좀 지났어요. 네. 고등학생이 됐는데 꿈을 꾸는데 네. 할머니 염을 하고 있는 그 장면이 또 나오는 거예요. 네네. 직감적으로 딱 느낌, 이거 나 또 데리러 오셨다. 뭔가 있다. 그런 느낌 드는데, 할머니는 다행히 그때는 살아서 이렇게 오셨는데, 지금은 염해서 이렇게 누워 계셨잖아요. 네. 이제 다른 꿈인가 싶어서 있는데, 아버지가 이제 염하는 것도 없고, 가족들이 또 없고 있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눈이 퍽 떠요. 그러더니 저를 딱 쳐다보더니 예. 자 이젠 가야지 이러는 거예요. 와 깜짝이다. 예. 제가 너무 무섭잖아요. 아 저 안 간다고 할머니 왜 이러세요. 그때는 제가 증오 정색하고 싫다고 막 했어요. 네네. 근데 끌고 가잖아요. 막 끌고 가는데 다행히 그때는 가족들이 있었고 아버지도 계시고 한데 아버지가 정말 어디 가시더니 바가지에 소금을 탁 푸더니 할머니한테 딱 뿌리면서 와.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예. 아버지가 할머니한테 그런 거 처음 봐가지고 뭔가 예의 없이 행동하는 그런 느낌을. 네, 그렇죠. 그것도 소금 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랬더니 그 할머니 얼굴이 정말 갑자기 변하는데 사람 얼굴이 아니에요. 와, 예, 그럼요. 조금 비슷한데 그 곡성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알죠. 예. 거기 외지인 맨 마지막에 변하는 얼굴 있죠. 와타시다 그거 아쿠마다. 예. 그런 식으로 얼굴이 변하는 거예요. 예. 너무 무섭잖아요. 분명히 할머니는 여잔데 여자가 아니고 그냥 그것의 존재가 되는 거죠. 와 예. 그러더니 얘가 빵 날라요. 근데 그 날아 올라가면서 소리를 내는데 저 그 음도 아직도 기억나요. 네. 이런 소리를 내는 거예요. 정말 날카롭고 괴성을 꽉
되더니 하늘로 딱 올라가가지고 그 동네를 그냥 싹 밀어버렸어요. 네. 폐허를 만들고 걔가 딱 사라지고 제가 울고 깨어났거든요. 예, 예.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할머니가 아닌 것 같아요. 아, 뭔가 첫 번째는 할머니 느낌 났거든요. 네. 근데 이 두 번째는 할머니가 아닌 게 확실한 느낌이에요. 뭔가 할머니 얼굴 가지고 장난치는 애 같은 거예요. 그치. 역시. 예. 이건 다른 거잖아요. 네. 근데 저도 지난번에 봤던 그 귀신도 그렇고 왜 그런 것들이 보이며 이런 것들이 겪어지는지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저도 절대 이런 거 좀 못 믿는 거 잘 못 믿거든요. 네. 근데도 제가 보인 거는 거짓없이 봤다 하니까 그건 확실한 팩트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 이게 혼란이 온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지? 하고 있는데 그때 무당을 찾아간다니 그런 건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네. 그러고 있다가 그 얘기를 친구한테 해줬어요. 예. 네. 아, 나 진짜 너무 무서운 꿈을 꿨었다. 예전에 한번 이렇게 꿨었고 이번에도 한번 꿨다라고 했더니 친구가 재밌게 듣더라고요. 네. 근데 그 다음날 아침 6시 반 자고 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아, 솔로몬아 솔로몬아 막 깨워요 저를. 네. 야, 나 지금 꿈을 꿨는데 네 할머니 같다 그래요. 무슨 할머니를 봐. 네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그냥 그 인상착의만 얘기했을 뿐인데 한번 말해봐 어떻게 생겼냐 했더니 옷 그거 입었었지, 저거 했었지, 얼굴 어땠었지, 저랬었지 않아? 그러는데 똑같은 거예요. 와, 모습이? 야, 맞아. 이렇게 돼가지고 예. 서로 진짜 그 새벽에 예. 난리 났죠. 와, 근데 다행히 그 이후로는 정말 지금까지 아무 일 없었어요. 네. 아무 일 없었고 뭐 한 가지 있다면 제가 병원에서 늦어서 그냥 집에 안 가고 잘 때 네. 뭐 아래 장례식장이 있긴 했는데 네네. 분명히 6시에는 청소 아주머니가 오시는데 4시부터 저를 보시고 계신 게 있어 기억이 나서 네. 근데 분명히 청소 아주머니는 온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가 저를 보고 있는 것들이 느껴지면서 있지만 네. 아, 일단 피곤한 게 먼저라서 그냥 아, 됐다 모르겠다 뭐 느껴지는 것 같이 하고 잤어요. 네. 그게 이제 제가 지금까지 겪었던 좀 특이한 일들인데 네. 근데 제가 이제 전문 안 봐봤지만 사주나 이런 거 보러 가면은 모두 다 동일하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너는 항상 너의 그런 조상님들한테 감사할 줄 알고 살아야 된다고. 아, 예. 너는 네가 가진 것보다 항상 그 이상의 것이 되는 이유는 아, 근데 이게 정말이구나. 그런 게 많았거든요. 네네. 이유는 너가 아니라 너의 조상이 지은 덕들을 지금 너가 다 몰빵해서 받고 있다고. 오, 몰빵. 와, 예. 네가 다 받고 있으니 너는 항상 그들에게 감사하고 살아야 되고 예. 어르신들한테 잘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이건 기회가 되면 한번 찾아가서 여쭤보고 싶은데 정말 수호신이라는 것이 있는지 지켜주고 계시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못 보게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네. 그분들께서도 지켜주고 계신 건 아닌지 오. 이거는 조금 나중에 한번 찾아가서 물어보고 싶은 부분입니다. 이야, 솔로몬님께서 네. 제가 봤을 때 그 할머님이라고 했던 게 제가 이제 들었을 때는 할머님이 처음에는 맞다가 네. 근데 네. 이제 그 할머님께서도 뭔가 원념이라는 게 남아 계셨을 수도 있잖아요. 살아생전에. 그렇죠. 그 원념 네. 덩어리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원념만 그쵸. 남았기 때문에 손자건 뭐건 데려가고 싶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네. 것처럼 악마 얼굴 형상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둔갑한 거죠. 말 그대로 잡귀 자식이.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예. 아, 이런 경우가 또 있구나. 정말 다시는 꾸기 싫죠. 그런 그렇죠. 그해 2002년 12월 25일 날 제가 백두산에 가서 죽을 뻔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부터 뭔가 지켜주지 않으셨나 싶기도 하고 정말 좀 무서웠던 꿈이었습니다, 이게. 아니, 근데 진짜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 일기장을 보면 오, 네. 한문도 막 써있고 말투가 이거는 어린 친구가 아니에요.
예, 중2병 걸려서 써지 않았을까. 아니에요. 꿈에서도 여기에선 좀 예. 어린 티가 나긴 해요. 그때 양아치처럼 예. 생긴 1학년 애들이 3명 나한테 깝죽대며 예. 개겼다. 요거는 좀 그 나이대 같은데, 근데 이제 다른 네. 거는 다 너무 어른스러워가지고 글 자체가 이야 네. 아무튼 계기 만들겠네요. 우리 솔로몬님에게는. 오늘 또 이렇게 소중한 일기장까지 네. 어떻게 보면 일기장은 이거는 완전 증거거든요. 실화라는 100% 네, 증거. 맞습니다. 이거를 갑작스럽게 썼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바른손이라는 공책이거든요. 여러분도 아시죠? 그때 시절 바른손. 저는 그걸 봤어요. 옆에 오른쪽 하단에 바른손이라고 써있더라고요. 아 이거 모닝글로리 그때구나 딱 생각을 네, 했죠.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예, 조심히 네. 들어가세요. 네네. 이야, 어떻게 보면 이 일기장을 보면서 그대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상황을 그러니까 정확히 기억을 하고 계시고 정확히 묘사를 해서 작성을 해놓으신 게 아까 보여드렸던 그 일기장인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기억이 남았던 거는 이제 개겼다와 그리고 또 할머니가 또 이상한 모습으로 쫓아왔다. 그리고 무서운 모습으로 변했다. 이 내용과 그리고 바른 손 이렇게 또 생각이 나네요. 네, 정말 또 소름 돋고 가족의 형상으로 이렇게 둔갑한 귀신들도 많다는 거를 조금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